지윤, 너 왜 이렇게 예뻐? 너 왜 이렇게 예뻐 도대체? 기다려보기. 우리 집은 이미 셋째를 낳은 것 같아요. 먹는 거 아닐까? 먹는 거 같은데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권유니. 우와 빨리 불어. 뱉냐? 이따가 직접 담고. 키위. 거대한, 거대한 딸기. 엄마가 닭 먹으라고 했고 보라지도 이렇게 있어. 잠깐 통화 괜찮아? 금방 끊을게. 아니야 아빠 애들 도착했는데 아빠가 직접 깐 파. 너무 고마워서. 아니요. 아니 근데 진짜 아빠가 했어? 엄마 그건 엄마가 깐 거고 아빠가 깐 건 여기 집에 있지. 아 진짜? 아무튼 뭐지 너무 잘 먹을게 다. 그래. 알겠어. 내 엄마한테 따로 또 전화할게. 아. 우와 맛있겠다. 다 썼다. 안녕하세요. 엄마 후티비.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태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넓은 들판에 흰 백꽃이라고 했나? 보리밭이라고 했나? 아무튼 넓게 펼쳐진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. 그 꿈이 굉장히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저를 이제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 실뱀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었는데 제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실뱀이 막 와가지고 제 발뒤꿈치를 확 깨물었어요. 둘째는 길을 가고 있는데 제 앞을 딱 가로막은 아주 굵고 커다랗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새까만 구렁이였어요. 정말 굵기도 굵고 굉장히 포스가 있는 그런 뱀이었어요. 첫째는 여리여리하고 약간 여성스러운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좀 깜짝우가 있는 그런 여자아이가 된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제가 엄청 큰 고래, 몸이 새까만데 몸 이렇게 옆 주변에 왜 하얗게 따개비가 막 덕지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디테일까지 리얼하고 생생하게 꿨거든요. 저기 그 물 안에서 정말 거대한 고래가 저를 들어 올릴 정도로 확 올라왔어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오 이거 태몽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검색해보니까 태몽이거나 재물이거나 뭐 남편이 우리 고래를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
남편은 6개월 동안 짝사랑을 하다가 고백을 했고, 또 이제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를 뜨겁게 연애를 했어요. 남편의 눈망울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눈망울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. 그래서 사실 혼전순결을 지키고자 했고, 또 굉장히 이렇게 혼전 임신, 속도 위반해서 결혼하는 걸 별로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, 물론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그게 저는 싫었어요.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아, 쟤 임신해서 결혼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싫었기 때문에 되게 그게 싫었는데, 어느 순간부터 이 남자의 눈망울을 빼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서 좀 일부러 저지르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아기가 생겨버렸죠. 근데 사실 그 전에 난임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난임인 줄 알고 굉장히 좌절하면서 우리 한번 검사 받아볼까? 제가 배란일도 몰랐고 가임기도 몰랐고 했기 때문에 사실 불규칙했고, 그렇기 때문에 임신 테스트기를 많이 버렸어요. 일단 생리전 증후군이 임신했을 때랑 똑같았어요. 되게 피곤하고 졸리고 뭐 먹고 싶고 토할 것 같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임신인 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임신 테스트기를 많이 버렸고, 그날도 이렇게 너무 속상해서 이제 맥주 한잔 막 남편이랑 하고 들어오면서 나 이번에도 임신 아니면 진짜 나 애기 안 낳을 거야. 테스트를 했는데 두 줄이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엉 울고 밤 12시까지 전화 돌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.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. 너도 이제 내 길을 걷는구나. 힘든 그 길이, 그러니까 내 딸이 얼마나 고생할지 아니까,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까 엄마가 울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같이 울고 굉장히 기분이 참 묘했어요. 되게 난 아기를 가질 거야, 가질 거야, 가질 거야 하면 오히려 안 생기고, 난 이제 일만 할 거야, 돈만 벌 거야 라고 하는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을, 직장을 잡았어요. 이렇게 잡화점이었는데 진짜 막 13kg짜리 들고 다니고, 그날 그때가 완전 겨울이어서 13kg 들다가 막 허리 끊어지고 막 아프고 하루 만에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. 근데 그날 새벽 2시에 너무 싸한 기분이 들어서 테스트기를 했는데 두 줄이 진하게 나온 거예요. 그날 새벽에 잠도 못 잤거든요, 진짜.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제 저희가 결혼해서 총 4번의 이사를 갔었어요. 이것도 참 자의에 의해서 간 것 아니지만은 4번의 이사가 있었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, 첫째가 아주 어릴 때 전세금 사기를 당했어요. 그래서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, 민사소송을 하면서, 그때도 이제 둘째 만삭이었거든요. 만삭 때 툭툭 찌는 여름날 진짜 엘리베이터 하나 없는 4층 법원을 진짜 만삭의 몸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랬던 고생의 기억도 있는데, 그래도 되게 소박하고 그런 거에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. 뭐 진짜 빨간색 흙물이 나오는 물을 받아다 쓰면서, 또 찬물밖에 안 나와서 냄비에 받아서 가스레인지에 끓여서 샤워를 하고, 다닐 수 있는 건 동네 마트뿐이어도 저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신혼이 없었지만, 아기를 빨리 낳아서 신혼도 없었지만, 그래도 이제 그 나만의 가족, 나만의 울타리, 그 안에서 정말 오순도순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집에서 제대로 쉬지를 않았어요. 이제 애들 3개월 정도만 키우다가 바로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고, 정말 그 제가 품에 안아주지 못한 시간들을 그 아이가 나중에 기억할까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너무 울면서도, 난 돈을 벌어야 된다, 이제 우리가 좀 그렇게 많이 형편이 좋진 않았으니까,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또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도 싫었고, 그래서 이제 악바리로 좀 이렇게 애들 맡기고 바로바로 이제
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남편이 만약에 백수가 돼도 내가 먹여 살릴 거다라는 마음이 되게 있었기 때문에 투잡 뛰고 막 그러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이제 산부인과를 딱 갔는데 나팔 관을 떼는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직장에서 잘릴까봐 무서워서 그만두지를 않고 약으로 버텨보겠다. 그 산부인과가 오진을 했던 거예요. 제가 약으로 버텼는데 그게 나아버리니까 이 의사도 당황을 한 거죠. 이거 약으로 안 났는데? 이러면서 당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 새까지는 샘만 나 잘 살자.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혹시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면 꼭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제 출산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리얼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당신의 태몽은 무엇이었나요? 알려주세요.